서인영 씨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랬더니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을 갖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서인영의 모든 것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요. 우선 옷방으로 가볼게요. 행거에 어떤 옷이 제일 많아요? 약간 가죽 재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가죽 같고요. 재킷. 가죽. 그다음 약간 러블리한 원피스? 원피스. 짧은. 그러니까 강하고 펑키한 옷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신발장을 열어볼게요. 신발장. 머리가 아픈데요, 신발장. 너무 많지.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약간 저는 플랫폼 슈즈가 되게 플랫폼 많으니까 슈즈 좀 높은 거. 아니면 앵클 부츠도 많이 신고. 앵클하고 네. 플랫폼 네. 좋아하는 컬러는? 블랙, 레드. 좀 강하네요. 네. 스타일은? 펑키하려면 펑키하고, 심플하려면 심플하지만, 그러니까 제가 완전 여성스러운 옷은 잘안안 입는 것 같아요. 입으니까, 예. 근데 보면은 이게 그냥 한 스타일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되게 지금 이게 다는 아니에요, 또. 되게 많다. 근데 지금 이게 가는 게 펑키, 심플, 원포인트 이렇게는 어울리는데 이렇게는 안 어울려요. 왜냐면 자유롭고 얘는 좀덜 자유롭고 여자 아니면 뭐 락펑키 뭐 이쪽에 극과 극인 것 같아요. 미니 원피스에 좀 터프한 거를 입힐 수 있는 지금 딱이 스타일을 자기가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전체적인 게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이걸 좀더 정리를 해서 앞으로 만들 때도 조금 더 서인형스러운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려면 디자이너님 필요할 것 내가 봤을 땐 서인형 씨 욕심이 좀 많으니까 서인형이 할수 있는 거를 디자인에 다 넣고 같아요. 내가 거기서 서인형이 안 어울리는 걸 하나씩 뺄게요. 네.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요. 좋아요.